파트 2 리눅스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는 총 6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파일 시스템 관리 명령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고, 챕터 2에서는 쉘, 챕터 3에서는 프로세스 관리, 챕터 4에서는 에디터, 챕터 5에서는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삭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챕터 6에서는 각 장치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챕터 1에서는 파일 시스템 관련 명령어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두 개의 섹션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권한 및 그룹 설정에 관한 명령어들을 살펴보겠고, 두 번째는 파일 시스템 관리 명령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섹션에서는 권한 및 그룹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 명령어를 통해서 디렉토리에 대한 접근 권한이나 소유권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이제 살펴보시기 전에 파일이나 디렉토리에 대한 속성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책에도 나와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이제 명령어 ls 옵션 a를 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파일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이 앞부분을 보통 파일 권한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은 그 파일과 연관된 파일 연결 개수, 또는 여기는 이 파일의 소유자 명, 그리고 이 파일의 그룹명, 소유 그룹명, 그리고 이 파일의 크기, 그다음에 이 파일이 생성된 날짜와 시간, 이런 식으로 옵션 L을 주게 되면, ls 옵션 L을 주게 되면 그 해당 파일이나 디렉토리에 대한 속성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파일 권한 같은 경우는 다시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한 부분은 그 파일의 형태, 유형, 지금 이게 파일인지 디렉토리인지 이러한 유형을 나타내는 부분이고, 이것이 실제 이제 파일에 대한 접근 권한 정보를 나타냅니다. 이건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먼저 체크하실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란 이 파일의 소유자와 소유 그룹에 대한 이름을 명시하는 부분인데, 먼저 CHWON입니다. 이 CHWON은 사용자나 사용 그룹의 권한을 변경시킬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룹은 일반적으로 이제 시스템 운영 특성이 동일한 사용자들을 이렇게 멤버십으로 구성해서 그 그룹에 속한 구성원들은 같은 파일에 대해서 같은 권한을 가져서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거는 이제 디렉토리 앞에 그 파일 유형 중에 이렇게 뒤로 명시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디렉토리라고 얘기를 하고, 파일명 중에 이렇게 파일명 맨 앞에 파일 유형을 나오는 게 하이픈으로 나타나면 일반적으로 파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픈이기 때문에 TST는 파일인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YUNG는 앞에 D니까 디렉토리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소유자나 소유자 그룹을 바꾸려고 할 때는 이런 명령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CHOWN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파일이나 디렉토리명을 기입하시고, 이 중간에 이제 변경할 소유자 명이나 혹은 소유 그룹명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콜론을 생략하고 이렇게 하나만 나타나게 되면 사용자의 소유권을 0에서 이제 영진이라고 하는 소유자를 루트로 바꾸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콜론 찍고 뒤에 루트라고 입력해 보면 소유자 그룹이 영진이었던 게 루트라는 그룹으로 그 소유 그룹이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한 번에
소유자와 소유 그룹을 동시에 변경할 수도 있고, 또는 콜론 없이 생략하면 소유자, 콜론 뒤면 소유 그룹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CHOWN, CH1이라고 하는 얘는 옵션 R을 이용해서 뭐를 할 수가 있냐면, 하이 디렉토리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들도 이제 동일한 소유권 변경이 가능하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소유권의 상속을 주고 싶으시면 옵션 R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명령어 CHGRP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 CHGRP는 Change 그룹의 줄임말로 디렉토리의 그룹 소유권을 변경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살펴보듯이 CHOW 중에서 이제 이렇게 콜론을 찍고 그룹명을 입력하시면 소유자의 그룹명이 바뀌어지는데 그거와 동일한 기능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파일명 쓰시고 그 다음에 루트 이런 식으로 입력하셔도 CHOWN이나 ON이나 이것이 동일한 기능을 갖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파일 허가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LS 옵션 L을 보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 권한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이나 소유 그룹명은 CHOW나 CHGRP에 의해서 바꾸면 되고, 이제는 이제 파일 권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요 1번 라인이라고 지금 간주한다면, 1번 라인은 크게 파일 유형과 파일 권한으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일 유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올수 있는데, 일반 파일, 디렉토리 파일, 그리고 특수 파일로 이제 올 수가 있습니다. 일반 파일이라는 거는 실제 이제 문자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을 저희가 일반 파일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D로 명시가 되면, 이제, 파일이나 또 다른 디렉토리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을 보통 저희가 이제 D로 표시하고, 그럴 경우에를 디렉토리 파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가끔씩 여기에 이렇게 B나 혹은 C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B 같은 경우는 블럭 파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블럭 파일은 저희가 이제 블럭 장치들을 관리하는 특수 파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블럭 장치로는 하드디스크나 플로피 디스크, CD, DVD 등 저장 장치들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블럭 파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C라고 보통 이제 표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이걸 캐릭터 디바이스 파일이라고도 얘기하고, 혹은 이제 문자 파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문자 장치로는 마우스나 키보드, 이제 프린터 같은 입출력 장치들을 일반적으로 문자 파일, 문자 장치 특수 파일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또는 여기에 이제 L이 올 수도 있습니다. L이 오는 경우 이제 링크 파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실제 저희가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바로가기 아이콘들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실제 저장하는 위치와 실행 파일들의 위치가 다를 경우에 링크 파일을 두고 두 개의 파일을 연결해서 작업할 때 보통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앞에는 그 파일이 일반 파일인가, 디렉토리 파일인가, 특수 파일인가, 이런 파일 유형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후 이제 뒤에 나오는 요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리눅스는 사용자별로 파일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개를 둔다고 한다면, 이세 개는 다시
요 그룹은 다시 세 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요첫 번째는 파일 소유자에 대한 권한을, 파일 소유자의 권한을 나타내는 거고, 이두 번째는 그 일반적으로 이제 그 그룹에 속한 구성원들의 이제 권한을 명시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그외 사용자들의 권한을 이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눅스는 일반, 그러니까 그 파일의 소유자에 대한 권한, 그리고 그 그룹에 속한 구성원들에 대한 권한, 그리고 그외 사용자 권한, 이런 식으로 총세 개의 이 그룹으로 나눠서 각 그룹별 영역별 이제 권한을 지정합니다. 그러면 다시 요세 개의 그 기능을 살펴보자면, 일반적으로 R은 그 리드 권한을 얘기를 합니다. 즉, 파일에 대한 읽을 수 있는 권한을 말하고, 라이트는 보통 저희가 수정이나 삭제에 대한 권한을 보통 이제 라이트로 명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는 하이픈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X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X는 execute라고 얘기를 해서 그 실행 권한을 얘기를 합니다. 실행.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리고 이 자리에는 만약에 어떠한 권한도 없으면 권한 없음이라고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이렇게 하이픈으로 명시됐다. 이렇게 되고, 정리해 보면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화일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일반 화일. 그리고 이 테스트의 그 소유자인 영진이라는 사람은 이 테스트 파일에 대해서 읽고, 쓰고, 수정 작업은 할수 있지만, 실행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유자가 속한 그룹의 소유 구성원들도 이 파일에 대해서, 테스트에 대한 파일에 대해서 읽고, 쓰고, 그 다음에 실행하는 권한은 부여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그룹 소유자도 아니고 그룹 구성원도 아니고 소유자도 아닌 그외 사람들은 이 파일에 대해서 읽을 권한만 있지 쓰기나 수정 혹은 실행하는 권한이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런 권한들은 팔진수 형태로 이제 명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저희가 이 소유자는 그 자리값을 가지고 있어서 4, 2, 1 이런 식으로 권한을 이제 이렇게 팔진수로 이렇게 명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4, 2, 1 이런 식으로 명시할 수 있고, 만약에 RWS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면 7 또는 6, 이런 식으로, 4, 이런 식으로, 권한을 기호 모드, 즉, RWX, 이런 식으로 명시도 할수 있지만, 팔진 숫자 모드로 이렇게 간략하게 해서,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제가, 이렇게 썼다. 7, 4, 4, 테스트. 지금은 연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면, 이 숫자를 보고 RWX R-R 이런 권한이 있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명령어 CH 모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 CH 모드는 그 파일이나 디렉토리의 접근 허가권을 변경하는 명령어입니다.
이것을 설정하는 방법에는 그러니까 숫자 모듈을 이용한 권한 변경이나 기호 모듈을 이용한 권한 변경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책에서도 나타냈지만 이제 그렇게 숫자 형태로 권한을 지정하실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기호 형태로 권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지만 644라는 얘기는 저희가 RW-R-R-R- 이런 식으로 명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서 명시할 수 있고 이 말은 즉 TXT 파일에 대해 소유자는 읽고 쓸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소유자가 속한 그룹의 구성원들이나 그외 사용자들은 읽을 수 있는 권한만 부여받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기호에 의한 권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실제 기호 모드를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유저, 그러니까 유나 G 또는 또는 A 등이 기호의 사용자들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유는 소유자, G는 그룹, O는 other, 기타 사용자, 그리고 이 모든 사용자를 언급할 때 A로 명시 가능합니다. 또한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권한을 부여하거나 제거할 때 이런 연산자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RWX는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했지만 이렇게 읽기 권한, 쓰기 권한, 실행 권한을 이렇게 문자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종합해서 표시해 보면 즉 텍스트 파일에 아더 기타 사용자들은 이제 기존에 어떤 이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새롭게 라이트 기능을 더 추가 기존 권한에 라이트 기능을 더 추가한다는 명령어입니다. 다음은 명령어 유 마스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명령어 유 마스크는 새로 생성되는 파일이나 디렉토리의 기본 권한권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생성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권한이 매겨지게 되는데 이 권한을 지정할 때그 베이스가 되는 값을 uMask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교재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먼저 파일들의 부여할 수 있는 최대 권한은 666입니다. 그리고 디렉토리에 부여할 수 있는 최대 권한은 777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MK, DIR 이런 식으로 AA를 만들었다고 해서 얘네들이 777의 권한을 부여받는 것은 아닙니다. 즉, uMask에 설정된 값을 기반으로 해서 생성되는 디렉토리나 파일의 권한들이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 내 시스템에 uMask 값이 얼마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uMask라고 엔터키를 친 후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재에서는 000 2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확인하고 나서 만약에 디렉토리를 MK DIR AAA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해서 LS option L을 해서 그 권한을 확인해 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디렉토리가 권한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냐면 지금 777-0002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777 앞에는 0이라고 하는 값이 생략이 된 거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 특수권한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얻어진 값이 일반적으로 0777
지금 7775, 이렇게 됩니다. 즉, MKDIR의 권한은 저희가 디렉토리 777이기 때문에 RWX, 그 다음에 RWX, R, hyphen, X, 이런 식으로, 124. 지금 보시면 저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4217, 4217, 421. 그래서 7호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성되는 디렉토리나 파일의 권한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유마스크 값이 얼마가 설정되어 있는지가 설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기본 허가권이 생성되는 파일들의 허가권이 결정이 된다라고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특수 권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권한을 얘기할 때, set user ID나 set group ID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언급하기 이전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특수 권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프로세스가 실행하는 동안, 해당 프로세스의 노트 권한을 임시로 가져오는 기능,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 사용자들이,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특정 업무에 대해서만, 특정 업무에 대해서 루트 권한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해당 업무에 대해서는 루트 계정으로 실행을 하고, 이후에 이제 다시 일반 사용자 계정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계정에,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업무를 진행합니다. 즉, 예를 들어, 이 테스트라고 하는 파일은 일반 계정자는 사용할 수가 없는 권한에, 인데 반해,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 테스트를 실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테스트의 소유자인 루트 권한을 일시적으로 이 일반 계정자가 획득을 해서 그러니까 사용 소유자의 그 권한을 일시적으로 획득해서 실행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계정 권한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즉, 권한의 일시적 위임, 이런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프로세스가 사용자보다 높은 수준의 접근을 요구할 때, 수준의 그 접근 권한을 요구할 때, 원활한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소유자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작업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이러한 권한을 특수 권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수 권한에 관련된 명령어는 set user ID와 set group ID가 있습니다. 이거는 명령어라고 보기보다는 설정값 이런 형태로 보셔도 되는데, set user ID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동안에 그 프로세서의 파일 소유자와 같은 권한을 일반 사용자가 갖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실행할 수 있게 되고, set GID는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동안에 그 파일을 소유하고 있는 그룹 안의 구성원처럼 그 파일의 권한을 부여받아서, 그룹 권한을 부여받아서 실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특수 권한 중에 하나가 스티키 비트입니다. 스티키 비트는 일반적으로 공유 디렉토리를 생성할 때, 그러니까 공용 디렉토리를 생성할 때, 보통 공용 디렉토리에 그 스티키 비트라는 거를 설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게시판을 생각하면 편하실 텐데, 게시판에 게시된 글들은 누구나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게시된 글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은 그 게시물을 생성한 사용자, 그러니까 소유자나 혹은 관리자만이 할수 있습니다. 즉, 저희가 스티키 비트로 설정한 디렉토리 또는 파일에 대해서는 누구나 그 파일에 대해서는 읽을 수가 있지만, 수정이나 삭제는 소유자나 관리자만으로 이렇게 권한을 제한을 하는 이러한 권한을 스티키 비트 권한 설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스티키비트는 템포러리 디렉토리 안에 파일들을 보통 지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음은 디스크 쿼터입니다. 디스크 쿼터는 사용자나 어느 특정 그룹에 이게 할당될 수 있는 하드디스크 용량을 제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하드디스크 용량 제한이라고 보시면 디스크 쿼터라고 정의하시면 될것 같고, 이 디스크 쿼터는 웹 호스팅 서비스를 지원할 경우에 과금을 많이 낸 사람에게는 더 많은 할당 디스크 용량을 할당하고 적은 과금을 지불한 사람들한테는 적은 용량을 과금할 수 있게 하는 웹 호스팅 업체에서 보통 디스크 쿼터를 활성화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디스크 쿼터 지정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스크 쿼터는 배포분마다 구성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살펴보지 마시고 그냥 전반적으로 디스크 쿼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구나만 이제 숙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디스크 쿼터는 FSTAB이라는 환경 설정 파일에다가 디스크 쿼터 관련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두 번째는 실제 보통 디스크 쿼터를 하게 되면 디스크 쿼터를 위용한 하드디스크가 별도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시스템에다가 마운팅하는 작업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쿼터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쿼터 데이터베이스는 사용자 쿼터 파일과 그룹 쿼터 파일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용자 쿼터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 정보들이 저장되는 DB라고 보시면 되고, 그룹 쿼터 파일은 그룹별로 디스크 쿼터가 지정됐을 때 그룹 정보들이 저장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단계에선 사용자별 쿼터 지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쿼터를 지정한 유예 기간이나 하드 사용 한도나 혹은 유예 기간, 이러한 정보들을 사용자별로 또 특수화돼서 이제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6단계는 시스템 상태, 쿼터 진행 상태를 하는 건데, 이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자, 디스크 쿼터 관련된 명령어는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총 4개의 명령어가 있는데, 쿼터 오프너, 쿼터 체크, 애드 쿼터, 그 다음에 셋 쿼터, 이런 식으로 4개의 명령어가 있습니다. 쿼터 오프는 쿼터 서비스를 이제 비활성화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쿼터 체크라고 하는 명령어는 쿼터 설정한 하드디스크의 상태를 점검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add 쿼터라고 하는 것은, 편집기를 이용해서 사용자나 그룹의 디스크 할당량을 이렇게 재조정할 때 보통 사용하는 명령어, 편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셋 쿼터 명령어는, add 쿼터는 이제 편집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사용자 그룹이나 사용자나 그룹의 디스크 할당량을 재설정하거나 하실 수가 있는데, 셋 쿼터는 편집기가 아니라 직접 명령어를 행해서 사용자나 그룹에 대한 디스크 용량을 이제 조절하는 명령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옵션으로는 U나 G, A, T가 있습니다. 즉, 사용자 디스크 용량을 명령어 행에서 진행하고 싶으시면 옵션 U, 그룹 디스크 할당량 설정 값을 조절하고 싶으면 옵션 G를 지정하시면 됩니다.